네, 저희 2부 시작할 차례고요. 구독자분 그런 질문을 주셨어요. 박 선생님의 타픽 종목이 메타라면 최파고의 타픽 종목은 뭔가? 제가 제 타픽이 뭔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오늘 예. 이야기한 그 종목을 굉장히 좋아한다 말씀. 네, 타픽은 아니지만 가장 좋아한다 예. 말씀을 드리고요. 뭐 길고 짧은 건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네. 예.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인 테슬라의 AI 예. 데이가 하반기에 아주 중요한 이벤트로 집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글로벌 라이브에서 테슬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기를 특집으로 준비했고요. 네. 저희 미래에셋증권의 박연주 이사님 모시고 테슬라의 하반기 AI 데이 집중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아, 오늘 시간 너무 기대됩니다. 네. 아, 네, 저도 기대됩니다. 네. 최근에 AI 대회 관련 이야기가 시장에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시장에서 왜 이렇게까지 테슬라 AI 대회를 주목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저희가 같이 조금 시작하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두 가지 측면이라고 보던데요. 첫 번째는 사실 테슬라 가치의 핵심은 그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고 그 자율주행의 핵심이 AI 기술력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이란 분야에서 테슬라가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AI 데이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최근엔 그거 못지않게 관심이 있는 부분이 AI 로보틱스 관련된 부분이죠. 네. 예. 작년에 테슬라가 AI 데이 했을 때 예. 그 로봇 그림을 이제 보여주고 약간 사람들이 약간 농담으로 좀 약간 받아들이는 약간 그런 분위기였었잖아요. 아니 근데 일론 네. 머스크가 네. 자동차보다 네. 로봇이 더 커지는 예, 그런 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또 네 맞습니다. 해서, 사실 예. 일론 머스크는 꽤 여러 차례 지금 이제 예. 로보틱스 산업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 산업의 비즈니스 포텐셜 굉장히 크고 예. 테슬라가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 마침 또 AI 데이도 원래 이제 8월에 하려다가 9월 30일로 연기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기가 된 이유도 이제 프로토타입 로봇 시제품을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 로봇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상당히 좀 관심이 가고 있는 상황. 이게 약간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이 처음 나오는 것처럼 약간 그런 사실 굉장히 뭐 제대로 나온다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테슬라가 하려고 하는 거는 예. 우리가 그냥 공장에서 보는 산업용 로봇, 로봇 팔로 막 움직이고 이런 게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을 하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사실 그거는 완전히 좀 다른 그림의 이야기가 되죠, 사실. 그럼 뭐부터 시작할까요? 로봇은 제가 볼 땐 조금 뒤에 네. 아주 그냥 자세하게 로봇이라는 얘기를 하면 전 약간 좀 설레는 편이라서 네. 근데 이번에 AI 대회가 좀 집중을 받는 게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 때 많은 주주들이 그 앨런 머스크한테 Q&A 할 때 이번에 AI 대회 뭐 어떤 거 나와요 이렇게 할 때 약간 앨런 머스크가 약간 기대감을 좀 모은 듯한 멘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제가 네. 느끼기엔 이제 앨런 머스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로봇 AI에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데 그 시장에서 그걸 많이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사실 테슬라에 대해서 로봇 AI 로봇에 대한 기대감은 주가에 거의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AI 경쟁력 그리고 또 최근에 저희가 확인되는 그 AI 기술의 눈부신 발전 정말 급격한 발전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앨런 머스크가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앨런 머스크가 봤을 때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AI 로봇의 경쟁력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기대를 상회할 수 있는 그런 예. 뉴스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한 바가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5년과 최근에 한 2년을 만약에 비교한다면 네. 그 AI 기술이 확실히 좋아지고 있나요? 최근에 AI 기술은 거의 뭐 2, 3주 단위로 좋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네. 기존에 이제 AI 기술을 연구하시던 분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속도로 이제 급격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발전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이 있는데 일단 AI를 발전시키는 가장 원동력은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AI를 훈련시키는 기본적인 알고리즘이 딥러닝이라는 알고리즘이고 예. 딥러닝은 많은 데이터를 제공을 해서 그걸 이제 인공신경망이 처리를 함으로써 인공신경망이 그 데이터의 주요한 특징들을 찾아 내서 AI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제 딥러닝의 기본적인 개념인데 결국 그 딥러닝의 가장 핵심은 얼마나 많은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를 하느냐이거든요. 네. 근데 이 데이터의 수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죠.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그래서 데이터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부분. 그리고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인공신경망 사람의 뇌에 있는 신경망을 본따 만든 그 인공신경망이 그 데이터의 특징들을 찾아내는데 그 인공신경망의 크기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은 그 AI를 훈련시키는 슈퍼컴퓨터 연산 능력 이런 것들도 보면은 뭐 거의 뭐 10배씩, 뭐 20배씩, 100배씩 이렇게 이제 막 증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데이터 그리고 알고리즘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알고리즘의 발전 그리고 그
알고리즘을 훈련시킬 수 있는 슈퍼컴퓨터의 성능의 발전 이런 부분들이 함께 작용을 하면서 최근 한 뭐 1, 2년 사이에 사실 굉장히 급격하게 AI 성능이 발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예. 그런 것들 저희가 좀 최근에 볼 수 있는 것들이 뭐 AI가 그림을 그렸어요. 뭐 AI가 책을 썼어요.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 그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금 궁금한 게 사실 일상생활에서 아직 AI가 저희 이제 개인들한테는 다가오지 않는 예, 네. 그런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그림을 그렸다라는 거와 그림을 그리는 거에 능숙하다. 그러니까 그거에 네. 정말 자유자재로 능숙하게 한다라는 그 관념이 좀 네.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예. 네. 사실 뭐 완전히 이제 예를 들어서 AI가 쓴 소설이 정말 사람과 비슷하냐, 똑같은 예. 수준이냐 이렇게 보면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지만 예. 그게 과거랑 비교를 했을 때는 급격한 발전인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어떤 막 그림을 막 보여주고 이게 강아지다. 그러면 이제 그게 강아지라는 걸 이제 AI가 인식을 한 뭐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다. 그러면은 요즘에는 아예 본 적이 없는 강아지에 대해서 묘사를 해주면은 AI가 그걸 상상을 해서 그린다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이제 그림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사실 기존에 이제 AI의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이 데이터를 주고 그 데이터를 라벨링을 해줬어야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라는 걸 AI한테 훈련을 시키고 싶으면은 엄청나게 많은 강아지 그림을 보여주고 이게 강아지다라고 이제 라벨 링을 해주고 예. 그러면 그 AI가 강아지라는 거의 특징들을 이제 인공신경만 찾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 문제가 그러면 이제 너무 많은 데이터에 다 라벨링을 해야 되고 라벨링하는 노동도 많이 들고 라벨링 또 잘못하기도 하고 강아지인데 고양이라고 누가 라벨링을 해버리면 저를 보고 뭐 강아지다 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데이터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AI의 성능 발전을 이제 좀 저해하는 요인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훈련할 수 있는 일단 뭐 훈련의 연산 능력도 엄청 좋아졌고 데이터 더 좋아졌고 모델들도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굳이 라벨링을 안 해줘도 다 라벨링 안 해줘도 자기 지도 학습이라고 해서 일부만 라벨링을 해줘도 나머지는 이제 스스로 데이터를 라벨링을 해가면서 찾아가는 것도 하고 있고요. 예. 뭐 전이 학습이라고 해서 뭐 어떤 학습을 한 걸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다른 학습을 하는 것들도 최근에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발전들이 거의 한 2, 3년 사이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오픈 AI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주도해서 하고 있고 테슬라도 역시 이제 그런 기술의 첨단에 지금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로 사실 뭐 현업에서 느끼기 우리가 실생활에서 느끼기 힘든 것들은 그게 아직 실생활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전방의 기술 발전 속도는 굉장히 빠른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자율주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네. AI가 이제 접목이 되고 지금 레벨 이제 2 네, 그렇죠. 예, 이제 상용화를 네. 좀 앞두고 있잖아요. 레벨 2는 이제 상용화가 되어 있는 있고요. 상태이고 예. 그리고 레벨 2도 이제 레벨 2라는 거는 자율주행의 운행의 책임이 사람에게 있다는 거고요. 레벨 3로 넘어가면은 운행의 책임이 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으로 넘어가는 게 좀 쉽지가 않은 부분이고요. 예. 근데 그 레벨 2라도 예를 들어 사람이 책임을 지더라도 차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차가 이제 고속도로에서만 주행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뭐 이런 여의도에서도 주행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차이가 이제 있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그 레벨 2도 뭐 최근에 레벨 2 플러스, 뭐 플러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뭐 테슬라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도심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레벨 2 플러스, 지금 FSD 베타라고 부르고 있는 그걸 이제 올해 연내 이제 미국에서 론칭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테슬라를 볼 때 테슬라 주주들의 관심을 가진 게 1차적으로 이게 전기차 업체였고 네. 2단계 레벨업 하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 완성인 자율주행이 완성된 거고 3단계 이제 로봇으로 보는 것 같은데 결국 많은 투자자들이 과연 올해 이게 자율주행이 완성될 거냐에 대해서 네. 여전히 퀘스천이 있는데 네, 네.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때 올해 자신 있다 이런 코멘트를 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맞습니다. 부분들 이번 그 AI도 좀 키포인트로 봐야 되는 걸까요? 뭐 그렇겠죠. 근데 지금 AI 데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올해 뭘 하겠다 이런 발표라기보다는 과거 배터리 데이도 그렇고 뭐 자율주행 데이도 그렇고 앞으로 뭐 5년 이렇게 봤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걸 사실 발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 입장에서는 올해 이제 미국에서 도심 자율주행이 상용화 되는 게 되게 중요한 이벤트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AI에 대해서 저희가 주목을 할 부분은 기술적으로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것을 AI가 정말 성공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 그리고 그 AI 기술의 진입장벽이 얼마나 높을 것인가 테슬라가 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일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포인트일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테슬라 가지고 있는 AI 기술을 로봇에 적용을 함으로써 그 로봇이 어느 정도까지의 인지와 판단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 사실 로봇 부분도 이게 조금 중요한 포인트인 게 사실 테슬라 AID 이전에 우리가 로봇이라는 용어를 쓰면 보통은 우리가 뭐 일본의 환학이나 중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쿠카 같은 곳들의 스마트 팩토리에 사용되는 로봇팔이라는 걸 많이 떠올렸던 맞습니다. 것 같아요. 로봇이라는 걸. 그런데 AI 데이부터 이제 휴머노이드, 사람 형태의 로봇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가 그 휴머노이드 산업용이 아닌 가정용에 좀 더 집중한 이유가 별도로 있는 건가요? 일단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까지 왜 안 됐는지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예전부터 한 뭐 1, 20년 전부터 이제 여러 회사들이 개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람처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개발비, 그러니까 제조비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만들기도 되게 어렵고. 근데 그 로봇이 할 수 있는 게 되게 정형적인 일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뭐 여기서 여기까지 물건을 옮겨라 뭐 이런 거. 프로그래밍이 된 그대로만 할 수 있는 게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로봇 하나 만드는데 뭐 몇십억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 로봇이 할 수 있는 게 뭐 좀 걸어보는 거, 뛰어보는 거, 뭐 점프하는 거 뭐 이 정도를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로봇한테 예를 들어서 나가서 물을 떠와라 정수기에서 이런 걸 시키면은 로봇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게 정해져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 로봇 입장에서는 일단 문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근데 문은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많은 문이 있잖아요. 문을 어떻게 여는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수기도 찾아야 되고 정수기에서 물을 어떻게 뜨는지도 알아야 되고 얼마만큼 떠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비정형적인 일을 하는 게 기존의 상태에서는 그걸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건 너무 어려운 거죠. 그걸 프로그래밍으로 다 짜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다 적용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하는 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로봇을 휴머노이드 로봇이 어려웠던 게 만들긴 어려운데 이 로봇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았던 거예요. 결국은 이제 핵심은 로봇의 머리가 충분히 똑똑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로봇이 현재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가끔 저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사람은 사실은 꽤 뭐 굉장히 좋은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그걸 이제 뭐 기존의 사람이 프로그램 짜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로봇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근데 그거를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많이 훈련을 해온 거죠. 그러니까 자율주행도 사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비정형적인 상황.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AI가 대응이 되느냐 이게 사실 핵심이잖아요. 그렇지 못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런 비정형적인 상황에 대해서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딥러닝이 들어온 거고 그래서 그걸 기존의 프로그래머가 하나하나 프로그램을 짜는 게 아니라 수많은 데이터를 제공을 해서 AI가 스스로 특징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되게 필요했던 거고 그걸 개발하는 과정에서 테슬라가 그 데이터를 취합하고 또 라벨링을 하고 오토 라벨링을 하고 뭐 그런 것을 또 알고리즘 그러니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굉장히 발전을 시키고 그리고 그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슈퍼컴퓨터인 도조까지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비정형적인 상황에 대해서 AI를 학습시킬 수 있는 인프라를 뭐 최근에 뭐 자율주행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테슬라가 아주 많이 이제 발전을 시킨 상황인 거죠. 그런 이제 자기들의 이제 기반을 로봇에 AI를 훈련시키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으면 문을 뭐 엄청나게 많은 문을 보여주겠죠. 전 세계 엄청나게 많은 문을 보여주고 문이라는 걸 알려주고 AI를 훈련을 시키겠죠. 뭐 그런 식의 작업들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곳에 있어서 테슬라 제가 느끼기에는 테슬라는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이제 발전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휴머노이드 쪽으로 이제 점점 더 이제 무게중심을 좀 실어가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해도 그 정도 물론 이제 비용도 나중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을 거라는 거죠. 실제 궁극적으로는 AI가 정말 우리가 이제 법용 AI라고 부르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처럼 할 수 있는 AI로 이제 발전을 시킬 거라고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사람처럼. 뭐 당장 되는 건 아니지만 네, 목표로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앨런 머스크는 지금의 발전 속도라 그러면 생각보다 빨리 도달이 될 거다라고 이제 보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굳이 가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솔직히 휴머노이드 되게 돈도 많이 들고 만들기도 어렵지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사람처럼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피지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모든 일을 사람이 하는 일을 다 할 수 있으려고 하면은 궁극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폼팩터가 어떤 형태가 돼야지 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의 핵심은 로봇의 AI를 머리를 정말 그 수준까지 발전을 시킬 수 있느냐가 되겠죠. 저는 사실 테슬라의 로봇 이야기를 들으면 몇 번 가장 좀 가슴이 뛰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궁금했던 게 이제 사실
PC 퍼스널 컴퓨터 시대에 보면 컴퓨터 제조업체들이 많이 있었고 소프트웨어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고 그게 이제 모바일 세대로 넘어오게 돼서는 모바일 세대에서는 애플의 iOS와 구글의 안드로이드라는 소프트웨어가 거의 시장을 과점하고 있고 많은 제조사들이 난립했었는데 제가 좀 궁금했던 게 만약 그러면 이 테슬라가 바라본 대로 휴머노이드 시대가 오게 되면 네. 테슬라가 집중한 건 사실 소프트웨어에 더 집중한 거잖아요. 인공지능에. 네. 그러면 그걸 구동할 만한 하드웨어인 휴머노이드가 잘 만든 회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술도 같이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건지.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를 너무 잘 만들어놔서 좋은 하드웨어가 따라와야지 의미가 있을 맞습니다. 것 같아서. 네. 근데 이게 어떤 제어를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제어를 하는 부분에 대한 기술들은 사실은 많이 발전이 되어 있는 상황 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걸 연구를 하면서 좀 이제 관계자들, 뭐 로봇 관계자나 AI 관계자들 이제 미팅들을 좀 했는데 지금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 보면은 뭐 백덤블링도 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제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기술적인 기반은 이미 있는 거고 거기에 필요한 이제 모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그러니까 원가가 비싼 부분인데 그건 사실 대량 생산을 하면서 어느 정도 원가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사실 그 부분들은 결국은 그게 얼마나 많은 용처가 있느냐. 그래서 그걸 얼마나 많이 만들 수가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원가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원가라는 부분을 빼고는 그 제어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하드웨어적인 허들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으로 저는 보면 지금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그거를 구현할 수 있는 그 AI를 만드는 머리를 만드는 작업들이 이제 상당히 너무 어렵고. 그래서 뭐 그냥 좀 뭐 농담처럼 드리는 말씀은 많은 로봇 연구자들 제가 미팅을 했는데 대부분 굉장히 회의적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로봇이 그런 정도의 기능을 구현하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 정도로 로봇을 프로그래밍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이제 반응이고요. 예. 좀 웃기는 거는 이제 AI를 연구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딥러닝에 되게 관심이 많고 최첨단 딥러닝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의견이 굉장히 지금 갈리고 있고 이거는 뭐 사실 완전 초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발전할지는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죠. 뭐 그런데 실제로 이제 AI를 굉장히 이제 보고 최근 AI 트렌드를 이제 밀접하게 따라가시는 분들은 이것이 적용이 되면은 로봇 산업이 완전 반전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전망들도 하시는 거죠. 뭐 제가 지금 당장 뭐 테슬라가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네네. 물론 이게 자율주행의 AI는 그래도 이제 운전만 하는 AI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제한된 환경에서 하는 AI라고 한다 그러면 휴머노이드 AI는 훨씬 더 다양한 환경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어렵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의 로봇 업체들이 하고 있는 적용하고 있는 AI 수준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것보다 상당히 발전된 수준의 AI 기술을 테슬라가 뭐 앞으로 몇 년 안에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럴 수 있는 어떤 잠재력이 있다라고 저희는 보는 거죠. 그럼 이번 AI 데이 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어떤 청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날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뭐 일단 시제품을 내놓을 거기 때문에 옵티머스. 네, 옵티머스라고 이제 부르고 있죠. 그래서 그 시제품이 나와서 그 시제품이 어느 정도의 인지 능력, 그러니까 비정형적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나가서 물을 떠와라 했는데 물 떠온다든지. 뭔가 이제 그런 능력들을 보여주면은 기존 이제 로봇을 보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앞으로 한 뭐 5년 뒤에 정말 이게 어느 정도까지 발전을 해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가늠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되게 상징성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예전 모바일의 시대에는 사실 전 세계가 제일 주목했던 이벤트가 애플의 키노트를 되게 주목했었잖아요. 그래서 태블릿이라는 물건이 처음 갑자기 등장했을 때도 스티브 잡스가 갑자기 거실에서 뭘 이렇게 쓱 꺼내는데 그게 아 저게 태블릿이야 이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2022년도엔 전 세계가 다 AI 데이를 보고 있는 거고 AI에 대해서 과연 그 결과물이 어떤 건지에 대한 좀 설렘이 좀 있는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 조금 궁금했던 게 테슬라가 결국 집중하고 있는 건 로봇이 됐던 자율주행차가 됐던 그 머리 부분이 되는 AI의 완성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 방향을 가고자 하는 길이 지금 구글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라는 소프트웨어가 모든 디바이스 제조사 상관없이 들어가 있고 애플은 폐쇄형으로 그 애플의 디바이스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앨런 머스크가 바라보는 방향은 그 AI가 완성되면 테슬라의 디바이스에만 탑재를 하는 게 타겟인지 아니면 어떤 디바이스가 되든 다 테슬라가 그 오퍼레이팅 하는 걸 타겟으로 하는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아직 조금 그 얘기를 논하기에는 조금 이른 측면이 있긴 한데요. 근데 AI 기술의 발전 방향은 위너 텍스 모스트,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이 많은 걸 가져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의 양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있고 그거를 처리하는 컴퓨팅 파워
AI에 필요한 자원들, 뭐 GPU도 사야 되고 컴퓨터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크게 만들어야 되고 모델도,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모델도 최근엔 초거대 AI라고 해가지고 모델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고 있어요. 예. 그래서 데이터를 엄청 많이 넣고 모델을 엄청 크게 만들었더니 AI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더라.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초거대 AI 쪽에서 나오는 이제 반응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으려고 하면은 그거에 필요한 자본력과 그리고 그 설계할 수 있는 능력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거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점점 더 좀 잘하는 업체 위주로 이제 압축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AI 기능도 지금은 AI가 특정 일만 하는 AI, 그러니까 뭐 좁은 의미의 AI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궁극적으로는 범용 AI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럼 그 굉장히 거대한 모델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발전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래서 AI 기술이 굉장히 잘하는 몇 개 업체 위주로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제 앨런 머스크가 계속 그 AI 독점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의 어떤 AI 데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 자율주행 AI만 해도 이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지 심지어 테슬라가 이 슈퍼컴퓨터까지 디자인하잖아요. 거기에 들어간 칩까지도 디자인을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서까지 이걸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럼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테슬라의 AI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조금 좀 포괄적으로 좀 얘기를 해서 뭐 사실 구글도 예, 마찬가지고 뭐 그 외에 뭐 애플도 뭐 모르겠습니다. 뭐 뒤에서 AI에 대한 빅테크 모두가 AI 하고 있죠, 사실. 근데 그럼 테슬라가 그 AI 기술에 대한 독보적으로 좀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아니면 뭐 다른 구글도 뭐 여러 이제 AI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접근법이 다르죠. 구글 같은 경우는 뭐 일단 뭐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이제 AI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일단 검색에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은 영역에 적용을 하고 있고 뭐 굉장히 이제 약간 학술적인 부분들부터 해가지고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모델들도 많이 내놓고 있고 근데 테슬라의 차이점은 일단 테슬라는 자율주행용 AI에서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그 자율주행의 가장 핵심적인 그 운행 데이터 확보라는 걸 이제 시작을 해서 실생활에 직접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AI로 먼저 시작을 한 거죠. 그 자율주행 쪽에서. 그래서 결국 다른 업체들도 막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겠지만 적어도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분야에서는 그 AI 알고리즘을 발전시킨다거나 그거에 필요한 인프라들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확보를 했고 이걸 이제 확장해 나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구글이나 이런 업체들은 또 이제 약간 여러 가지 팀 여러 팀들이 또 있다 보니까 그 여러 팀들이 하는 것들을 이제 뭐 합쳐서 궁극적으로는 또 AGI 그러니까 법령 인공지능으로 넘어가려고 하겠지만 뭐 그런 이제 몇 개 업체들이 이제 뭐 선두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AI가 그러면 AI도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학술적인 그런 AI 그런 분야 아니면 자율주행적인 그런 AI 뭐 지금 얘기하는 로봇에 관련된 이런 AI 이 방향성 자체가 완전히 다른 AI? 지금까지는 이제 저희가 다 이제 좁은 의미의 AI라고 어떤 이제 목적을 가진 AI, 자율주행을 하는 AI 이런 식으로 발전을 시켰는데 최근에 이제 초거대 AI 같은 경우는 모델 수를 크게 키우면은 그러니까 범용적으로 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AGI라고 하거든요. 제너럴 AI라고 해가지고 AGI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거는 굉장히 뭐 언제 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앨런 머스크는 뭐 굉장히 빠른 뭐 2029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건 굉장히 좀 어그레시브한 숫자이고 뭐 아주 오래 걸릴 거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아예 안 될 거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의견이 굉장히 달라요. 저희가 이제 그게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분명한 거는 AI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그 발전 속도를 실생활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응용처 로 이제 로봇이 일단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 그 로봇이 당장 모든 걸 할 수는 없겠지만 뭐 테슬라도 얘기하는 게 일단 뭐 테슬라 생산 라인에 적용을 해보는 정도는 일단 시작을 할 수 있겠죠. 생산 라인 적용을 하는데 뭐 로봇 팔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좀 비정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머리를 가진 그런 로봇을 적용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죠. 네. 이 사실 국내에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테슬라에 투자하고 계시고 또 그 어떤 종목보다도 감론을 봐도 굉장히 강한 종목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 논리의 핵심은 결국은 보면 이걸 자동차 기업 중에 최고의 기업으로 볼 거냐 아니면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소프트웨어 포함한 인공지능 기업으로 볼 거냐가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테슬라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전기차 Q의 캐파가 증설하는 속도나 뭐 예상 전기차의 판매량이나 이런 얘기 없이 인공지능에 관한 얘기만 저희가 거의 30분째 얘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관점을 바라볼 때 이걸
소프트웨어 기업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업으로까지 확장해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사님 생각 어떠신지 가장 궁금합니다. 네, 저는 제가 테슬라를 좋게 보는 이유는 이런 이제 사실 뭐 최근에 약간 주식시장의 변동성도 심하고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제가 중장기적으로 테슬라의 기업 가치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AI 기술 때문이에요. 사실은 전기차를 만드는 제조 능력도 물론 뛰어나고 그것도 잘하고 있지만 전기차라는 건 결국 하드웨어고 하드웨어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소프트웨어가 지금은 되게 어렵지만 나중에는 좀 더 이제 좀 범용화될 가능성도 있죠. 근데 AI라고 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저는 테슬라가 되게 상당히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플레이어라고 생각을 하고 그 AI가 확장이 될 여지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 이제 제가 포텐셜을 보고 있는 부분이죠. 지금 저희가 뭐 당장 뭐 1년 앞으로 봤을 때 뭐 테슬라의 목표 주가나 이런 거에 전혀 반영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은 근데 왜 테슬라가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회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냐고 물어보신다면 그건 결국은 테슬라 핵심이 AI 기술이고 그 AI 기술의 확장성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테슬라는 인공지능 기업으로 볼 수 있다. 30분이 너무 짧습니다. 네, 저도 지금 얘기하다가 끝났어요. 정말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네, 지금 마음이 다급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예. 그러면은 지금까지 저희가 원고대로 진행을 안 했잖아요. 원고 질문 하나만 하고 마지막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키 질문 하나 가시죠. 예. 뭐 하반기 테슬라.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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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테슬라 실적은 뭐 일단 2분기도 네. 괜찮았고 하반기도 지금 추세로는 당연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네네. 주가 입장에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미국에서 도심 자율주행 상용화가 되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테슬라를 소프트웨어 업체로 봐야 되느냐 아니냐의 핵심이 소프트웨어 매출이 나오느냐 아니냐잖아요. 근데 자율주행의 채택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채택률이 아직 높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가격이 꽤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그냥 고속도로 용도로만 사용하는 거는 사실 그 정도 가격을 지불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의도를 오는데도 자율주행으로 쓸 수 있다. 물론 우리가 계속 보고는 있어야 되지만 대부분 운전을 차가 해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많은 사람이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이걸 채택을 할 거고 그러니까 비로소 이제 소프트웨어 매출이라는 것이 이제 의미 있게 잡힐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게 이제 잡히면은 이제 테슬라를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로 보는 회사 사람들이 많아질 거고 지금 있는 그런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란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그래서 올해 연내에 지금 미국에서 도심 자율주행을 상용화하겠다. FSD 베타 상용화하겠다고 얘기를 여러 차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이 완성이 되느냐가 사실 되게 중요한 거죠. 분명히 이제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지만 워낙에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누구도 가본지 못한 길이고 너무도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연내 상용화가 뭐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연내 상용화가 되면서 그것이 소프트웨어 매출로 연결이 되는 거. 이제 그게 나오면은 테슬라를 이제 본격적 소프트웨어 회사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동안 생각해봤는데 우리나라 전체가 다 자율주행이면 길이 안 막힐 것 같습니다. 아, 최고의 부가가치가 예. 나오는 산업이죠. 예. 자율주행 완성되면. 알겠습니다. 와, 전 테슬라에 대해서 또 이제 AI 대일 앞두고 예, 로봇까지 예, 너무나도 자세하게 또 설명해 주신 미래에셋증권 박연주 이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2부에서는 박연주 이사님과 그 테슬라 AI 대회 관련해서 좀 깊은 얘기 나눠봤고요. 제가 뭐 같은 회사에 재직하고 있지만 워낙 바쁘신 분이셔서 저도 감히 여쭤볼 수 없는 분인데 예. 오늘 마음껏 물어봐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예. 다 3프로의 힘이겠죠. 예. 네, 저희 빠르게 광고 보고서 오늘 3부에는요. 언제나 저와 함께하는 장엔지엘님 와 계십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 와 있는 현지 느낌으로 네. 네, 현지 바이브로 와 오실 예정이니까 옷은 코리안 스타일 네, 네. 옷은 언제나 홈스타일, 홈스타일. 편안한 느낌으로 예. 3부 모시겠습니다. 네. 전자신문과 3프로TV가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하락장에서 매매하는 방법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 유튜브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세요.